생각이 있을 때만 괴로움은 생깁니다. 생각이 없을 때 괴로움도 없습니다. 괴로움을 느낀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괴로움을 생각합니다. 생각이 어떤 대상에 가 붙었을 때, 그래서 그 대상을 애착하거나 싫어하면서 취하거나 버리려고 할 때 괴로움은 생겨납니다. 아무리 큰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일지라도 잠에 들게 되면 곧장 그 괴로움은 사라지죠. 괴로움이 진짜라면 잠이 든 순간에도 계속해서 괴로워해야 할 것입니다.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 생각할 때만 나타나는 허상이기 때문에 깊은 잠 속에서는 괴로움도 사라지는 것이죠. 잠에서 깨어날 때 모든 괴로움이 다시 생겨납니다. 뿐만 아니라 세상도 바로 그 순간 다시 창조됩니다. 세상도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만 있기 때문이죠. 내 의식이 이 세상을 만들어낼 뿐 본래 고정된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. 내가 세상을 만들죠. 내가 의식으로, 분별로, 생각으로 나의 세상을 만들어냅니다.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서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괴로움도 없습니다. 잠에서 깨어 다시 생각 속으로 빠져들고 생각이 만든 나와 세상을 진짜라고 믿을 때, 그때 내가 다시 세상과 나와 우주를 창조해냅니다. 바로 그 생각, 분별, 의식이 진실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생각이 만든 세상과 괴로움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당신은 괴롭지 않습니다. 괴롭다고 생각할 뿐이죠. 당신은 당신이 아닙니다. 당신이라고 생각할 뿐이죠. 당신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.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. 바로 그 생각이 없다면 여기 무엇이 있습니까?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?